아씨 몰라 나도 지금 뇌정지가 오는데 방금 제가 화면 전환 실수로 보이면 안 되는 톡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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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형 이번에 만들 거라고 했잖아. 혜영쿤 형 비밀 연애 중인 거 얘기 안 했니? 형 여자친구 안방에 있어. 지금 방송 중이라서 기다리고 있단다. 끝나고 뜨거운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할 생각이야. 자, 여러분 어떤 크리스마스를 좀 보내고 계신가요? 저기 녹방이면 혹시 몇월 며칠 방송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2019년 10월 8일이요? 예, 녹화 중이에요. 아, 녹방이에요? 지금 녹방이 아니라 증거했어요? 아,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. 뭐야? 커피 좀 시켜줘. 뭐야, 뭐야? 아, 잠깐만. 아, 커피 좀 시켜줘. 잠깐만. 죄송한데 잠깐만. 잠깐만. 왜요? 이런 잠깐만. 아, 왜요? 나와. 이게 내가 마음 준비할 수 있게 여기서 1분을 세고 다시 들어오세요. 네. 아니, 정상적이지 않은데? A few moments later. 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? 커피 켜주십시오. 저 국밥을 시킨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저 라떼가 먹고 싶습니다. 저 아메리카노요.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양심을 훔쳐갔니? 지났습니다. 아니 나는 집안 현관 앞에다가 양말을 걸어놨는데 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길래 그래서 받으러 왔지 직접. 지금 2019년 10월 8일 녹방이라고 컨셉 잡고 방송하고 있었거든. 아 안녕하세요, 저 김민수라고 합니다. 와나나 친구고요. 크리스마스 지났으니까 이제 깨자. 아 오케이. 아,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어. 아니 와니가 에이블이라는 회사. 미안해. 미안해 친구야. 미안해 친구야. 뜨거운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할 생각이야. 오늘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. 심심했어요. 커피 받아 먹어. 그러면 그거를 받고 집에 갈 생각인 거야? 네. 인생 이렇게 막 살래? 확실히 아니 너희 화장실이든 안방이든 아니,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? 아니 바로 들어가가지고 씨발 이 새끼 저기 앞에서 들어올 때 옷도 벗으면서 씨발 들어온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근데 뭐 훔쳐갖고 있나봐요. 그러니까 보이냐? 방에? 얼마 정도 있어요? 이 새끼들은 씨발 걷어준 은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꾸 뭔가 삐가 생각하고 있어. 이제 밥 먹을 건데? 밥 먹어야지. 너 밥 챙겨 먹는 거 보려고 왔지. 혼자 먹고 적적하실 테니까요. 어, 밥 챙겨 먹는 거 같고요. 나 한 숟갈 뜨면 갈라고 했어. 아, 나 뭐 치과 설렁탕 하나 먹을게. 아니. 아니, 미친놈들 아니야. 먹어도 돼. 안주가 안 돼. 김유상궁, 김유상궁. 가져. 들어가겠습니다. 패딩 챙겨. 네. 아니 이거 좀 보여줄게. 새끼가 아니 어씨 왜 이렇게 렉걸리지 이거? 컴퓨터가 막가서 그런가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? 아니 새끼들 씨발 연락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이 새끼가 전초전을 보였었는데. 뭐 생방이라서 여쭙는 건데 혹시 방금 화면 전환 됐었나요? 아하. 그냥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100% 어디서 또 제 인터넷 방송 역사 경력상 이 100% 또 어디서 짤 돌아다니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어떻게 보면 축하받을 일일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착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씨 몰라 나도 지금 뇌정지가 오는데 방금 제가 화면 전환 실수로 보이면 안 되는 톡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. 아 일단 뭐 죄송합니다.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와 데이트가 없다고 했던 거는 다 거짓말이고 저도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. 상대는 이제 일반인 분이신데 그냥 답장을 할게요. 아하 당황스럽네요. 하하한 하함. 아니 그러니까 씨발 내가 당황했던 거야. 씨발 갑자기 이 새끼들 연락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하하 이거 참 영상 한번 봅시다 이거.
태어나. 나라, 나라, 나라. 야, 이걸 내가 한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했다니. 여기 이스터 에그가 있어요. 혹시 몰라서 저기 이렇게 열심히 준비 싹 했고요. 기차표도 이렇게 있고요. 특히 사진도 이렇게 구했고요. 그 셀카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쓰면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별이 친구인데 이렇게 사진을 그냥 준 거 아니고 저기 치킨 기프티콘도 제가 은별이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요.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기 우리 nm.xu 아랫바 그래서 사진 협찬을 도움을 주셨고요. 은별이 친구래요. 고맙습니다. 예. 그리고 저 케이크는 이제 쇼핑페이지에 수엔토라는 데서 이미지를 참고를 했습니다.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가 씨바 이렇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이렇게 씨바 개빡세게 준비를 하겠습니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작가님. 은별아 방금 네 친구 연수 공개하던 차였어. 친구에게 치킨 기프티콘 꼭 전해주고. 이걸 빌미로 연수랑 친해질 건가요? 연수 씨 저기 뭐 남자친구가 없다니? 기억이 안 나네. 이게 헤어졌나? 아니 뭐 그래 이것도 연인데 그 잘나가는 페라리 타는 멋있는 30살과 뭔가 친해질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물어봐봐. 연수 차도 포르쉐 파나메라인데요. 내가 그거보다 두 배 비싸. 오 근데 파나메라 타? 야 잘 나가네. 연수 씨 운전 연수 내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셀럽이 꿈이라고 하는데 셀럽과 한번 친해질 생각 있는지 물어봐줘. 연수가 그 역사가 있는데 뭐? 제가 이제 연수한테 연수 포함한 다른 친구들한테 같이 미미짱 소개시켜주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그래 몇 살인데? 이래가지고 서른이야? 했더니 아 좀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여보세요? 커피 가지고 들어와도 돼 이제. 아 네. 형님 진짜 형님 있을 수 있나? 와영 내정지여서 대처 못하는 건가? 식길래 대처고 반려 틀려 있었음. 근데 시간 흘러도 기본 대처 안 하길래 이거니. 형이 갑자기 아 이걸 솔직히 말하면은 내정지 살짝 있던 거는 사실이야. 왜냐면은 이게 놀랍게도 얘들아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연기하려고 하니까 진짜 들킬 것 같은 긴장감이 들대? 아 그러니 저 새끼들 씨발 찾아온 건 진짜 찐이야. 씨발 컨텐츠 망칠 뻔했어. 씨발 이 새끼들이 오면은 안 되는 건데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씨발 이쁘시더라. 연수씨라 그랬나? 너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30살에서 까였대. 아무튼 나름 크리스마스 여친 몰카 작년에도 한 김에 올해도 한번 조져봤어요.